요것은 이제 22년도 9월 고2 거 35번 문제였습니다. 요 내용이 뭐더라?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런 너만의 관점, 입장, perspective 이런 말 나왔었나? 뭐 그런 걸 가져라.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거와 관련 없는 걸 이제 찾아주는 문제지. 이게 1번 문제였지. 자, 어떤 입장을 갖는다는 건 아주 중요하대. 왜냐하면 너는 비컨이 뭐지? 횃불, 등불 뭐 이런 것처럼 횃불이 된대. 사람들에게 횃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리더가 되는 거지. 네 종족이나 부족, 네 청중, 관객들에게. 그래서 입장을 가져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이런 거지. 네가 네 입장을 raise up, 뭐 이렇게 길러내다? 어떤 깃발처럼 네 입장을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너를 어디서 찾지를 아는 거지. 분명한 입장을 가졌으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주장을 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제 rallying point. rally가 이제 모이는 이런 말이야. 사람들이 모이는 지점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너의 있는 곳으로 알아서 온다는 거지. 자, 또 여기도 이제 관점,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지. 그래서 너의 관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은 let 썼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겠지? 너의 perspective는, 요런 비슷하지? 이건 관점, 관망. 관점, 이런 것이고, 이거는 전망이야. 그래서 이제 형용사부터 쓰니까 잠재적인 이런 뜻이 돼. 그래서 potential, 뭐 promising, 뭐 이런 것들로 바꿔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미래의 잠재적인 현재의 이런 고객들이 알게 해주는 거지. 접속사겠네. 뭘 알게 하겠어? 당연상 흐름상. 네 의견을, 그지? 네가 네 제품을 그냥 파는 건 아니구나. 또는 서비스를 그냥 파는 건 아니구나. 뭘 가지고 판다? 내 신념, 철학, 관점, 입장 이런 걸 가지고 판다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Not A but B라고 생각하면 돼. Not A but B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not 대신에 never를 쓴 거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제품 이런 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병렬로 about 이렇게 가고 있지. 뭐에 대해서 파는 거다, 뭐에 대한 거다, 이런 마케팅은 입장을 갖는 거에 대한 거다. 예를 들면 청중에 보여주는 거지.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가. 여기는 what 들어가겠지. 네가 마케팅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왜 네가 마케팅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 인어프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지. 충분히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원할 정도로 충분히 믿는가, 이렇게 되겠지. 충분히 믿는가. 왜 충분히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단지 뭐 때문에? 이? 네가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내 신념, 신조에 그들도 찬성한다는 이유로 어떤 돈이든지 내게 된다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간단하지. 내용은 네 입장을 가지고 판매하라. 그러면 모두 너의 제품 서비스를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네가 만약에 retain, 보유하다지. 현재 존재하는 고객을 유지, 보유하고 싶다면,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신념을 가져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너는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고객이 이런 느낌 기분이 들도록인데 뭐 팀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어때? 괜찮아 보이지? 근데 약간 벗어났지? 지금 뭐야? 신념 얘기인데 팀의 구성원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라. 소속감을 느끼게 해라. 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딱 주제와 관련돼 있는 너의 입장과 관련된 것도 아니단 말이야. 주제 글이 좋으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일관성 있는데 최대한 밀접하게 주제와 관련된 걸 써야 되는데 조금 벗어난 듯 그래. 그럼 뒤에 것도 한번 보자. 제품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때? 제품 개발 아니지. 차라리 뭐 개발 대신 뭐 제품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과정 이러면 괜찮겠지. 근데 개발 아니다. 자, 제품은 자 뺐으니까 이제 연결되나 보면 돼. 3번에서 5번 제품은 바뀔 수도 있고 조정될 수도 있다. 병렬. 만약에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거니까 복수니까. 그러나 뭐는 바뀌지 않는다. 뭐는 바뀌지 마라. 신념이나 태도는 바뀌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rallying point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핵심은 뭐와 일치한다? 같이 간다? 가치와 의미하고 같이 간다. 이 가치와 의미가 뭐야? 그렇지. 내 신념 같은 거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들은 같이 간다는 거지. 네가 하는 것 뒤에 숨은 이런 것과. 자, 신념을 가지고 팔아라.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냥 뭐 닥친 대로 파는 거지 뭐.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떠야지.